주에는 경제 지표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볼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상태고 유럽 같은 경우는 ECB가 있기는 있습니다.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특별하게 나올 내용이 없어요. FOMC에서는 뭐 테이퍼링이다 뭐다 얘기를 좀 의식할 만한 내용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유럽 측면에서는 별로 지금 나올 만한 내용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유럽 중앙은행은 쓸수 있는 정책이 거진 없다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서유럽 지역에 또 비피해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 뭐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뭔가 타이트하게 뭔가를 가져가야 될 부분 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20일 기준 수출이 21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요 내용에서 별로 나쁠 것도 별로 없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거시 지표 측면에 있어서는 볼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숲보다 나무라고 표시한 부분이 이번 주에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아니 그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동향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인텔을 포함해서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 뚝뚝뚝 있는 상태고 한국도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현대차까지 이어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동향이 오히려 좀더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시장 분위기를 결정짓는 게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실적 평가, 그리고 그 실적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투자자들이 이제는 그러면 하반기와 내년의 시장에 대한 의견을 튀어주게끔 만드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거는 이따가 동시호가 상황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한번더 점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그로스 주식 등에 대한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 등이 무엇일까? 결국은 제가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점진적으로 미국 기준으로는 계속 빠지는 방향을 영향을 주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금리가 안정되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경기 민감. 시장이 정말로 현재 위치에서 다시 시세를 분출하려면 이 성장에서 경기 민감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상당히 부드럽고 매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조금 더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주말에도 나왔던 여러 그 사안들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쉽게 개선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이 일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한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기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실적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자. 그리고 실적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환경하에서 경기 민감주나 이런 그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 볼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앞으로 무엇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이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 하반기에 새로운 신차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전기차는 언제부터 보급이 될 거야. 가격 정책은 이렇게 가져갈 거야. 라는 얘기들을 꺼내놔 주어야만 실제적으로 이쪽이 성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전환되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단지 실적이 따박따박 나와주어야만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 당장 실적 좋아지지 않아. 왜냐? 코로나가 쉽게 해결은 안 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삥 돌아서 우리는 이제 성장주야. 이 말을 듣게끔 되고 투자자들이 인정해주게 되는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가시기에는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너무 몰입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미국 부동산 정책이나 기존 주택 판매 이거 알아가지고 투자 전략 수립한다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당장 정책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우리 지난주에 금통위도 이미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22가 무슨 얘기를 꺼내놓을까 이런 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거기까지 몰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 정도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많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간혹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죠. TMI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다. 투자하는데 너무 경우의 수를 복잡하게 만들다 보면은 누구나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의 실적 상황, 특히 국내 기업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이들에 대한 실적 동향 등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인텔 실적,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이 나오면서 과연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시금 바뀔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숲보다 나무에 대한 썸네일을 강조드리게 되는 부분이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개별 기업들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